오늘 이렇게 참석하시는 분들 뵙게 되니까 굉장히 제가 어렵습니다. 교회에서나 총회에서나 어디서든지 참 무거우신 분들이 나오셔서 한 분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부족한 사람으로서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3만여 명의 우리 총 공창의 국민들, 우리나라 어느 곳에 안 계신 곳이 없고 세계 어느 나라에 안 계신 곳이 없을 정도로 우리 국내외에서 주도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나 귀한 동문들에게 오늘 이 시간을 빌려서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많은 변화, 그런가 하면 도전을 한국교회와 우리 청지는 받고 있습니다. 우리 청신의 개혁주의 신학에 반하는 자유주의, 세속주의, 그런가 하면 다원주의, 이런 신학, WCC라든지, 특별히 현재는 WEA로 인해서 신학적인 양분화로 인해서 갈등을 겪고 있는 이런 시점, 중요한 시점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우리 귀한 국내에 있는 동문들이 과연 우리 동창회를 바라볼 때 뭔가 바라볼 것이 있는가? 아니면 동창회가 전혀 바라볼 것이 없는 그런 유명무진다 이런 동창회가 아닌가? 또 길을 기울였을 때에 동창회를 통해서 우선 들을 만한 그런 소리가 있는가? 소리 내지 못한, 두들겨도 소리 내지 못한 죽은 종이라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 놓여있지 않을까? 괜히 무거운 마음, 책임감을 동감합니다. 저는 이런 갈등과 오륜에 있는 우리 동청청 동창회가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해답은 120년, 우리 정신개혁 120년, 수많은 선배님들이 생명을 걸고 지켜오셨던 개혁주의 보수신학, 거기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20년 동안의 긴 역사 속에서 눈물과 피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개혁주의 보수신학, 이것을 우리가 잘 그대로 이어받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잘 지켜야 되고 그리고 후배들에게 물려줘야 될 책임이 있는 줄 압니다. 이제 부족하지만 우리 선배님들이 가신 그 길을 지름길로 빨리 가려고 하지 않고 정도의 길을 걸으며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는 다른 신학을 가지고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그런 동창회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초교파적인 선교사님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자리는 우리 청신대학 신학대학원 동문 선교사님들도 거기 계셨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보면은 월등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바라볼 때 저 역시 제가 청신대학 신학대학원 동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자부심이 있고 자부심을 가지게 되고 그들 또한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 총회라든지 또 우리 국내에 있는 어느 지역에 있던 모든 교회 또 세계 어떤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 또 총회뿐만 아니라 GNS라든지
모든 신학자, 교수들, 전부 우리 동문들입니다. 신학을 통해서 개혁주의 보수 신학으로 훈련받은 하나같은 우리 동문들입니다. 참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는 우리 동문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긴 세월 동안도 그렇게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말합니다. 둘이 아닙니다. 우리 보수신학, 개혁주의 보수신학이 지켜야 될 것도 하나고 또 후배들에게 물려야 될 것도 하나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동문들이 보실 게 있는 동창회가 되고 또 들으실 수 있는 것이 있는 동창회가 되고 부족하지만 우리 임원들과 힘을 합쳐서 하나가 되어서 진리를 지키고 후배들에게 잘 이어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우리 모든 동문들 그리고 한국교회의 모든 교우들께서도 이 생명이 우리 충실에게 있음을 아시고 우리 동청생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 합쳐 하나 되게 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